그거 먼저 들어 오빠가. 이건 내가 들고 들어갈게. 고장났어? 아들 고장났어? 이상한 소리 나지? 열어줄게. 응? 사료랑 밥그릇, 캐나다 이케아에서 사온 캣터널까지 다 왔네. 다 왔어. 물그릇도 다 왔네. 밥 좀 부어놓을까? 밥? 노트북 거기. 아이고, 이거 랩탑을 켰어. 어디? 맥북 잘 키잖아 쟤. 우디? 우디 이거 트리 좀 먹어. 안 먹어? 아이, 잘 먹네. 우디야, 한 입 먹고 경계하고. 한 입 먹고 경계하고. 싫어. 강아지 싫어. 이거 보세요. 저 제3의 눈 생겼어요. 여기 눈썹 사이에 미간에 딱 뾰루지가 나가지고. 여러분, 앞머리는 꼭 미용실에서 자르세요. 답이 없네.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앞머리부터 좀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요? 고데기로 이렇게 꼬아서 넘겨줘야 돼요. 그거 말고 답이 없거든요. 잔머리처럼. 아, 이거 어떡하죠? 금방 기르겠죠? 이쯤 하고 그냥 시작해볼게요. 답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거 바비브라운 올데이 파운데이션, 신상 이 파운데이션을 테스트를 해본답시고,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지금 몇 시지? 한 3시간 반 정도 됐네요. 3시간 반 정도 전에 이 제품을 지금 바른 건데, 되게 오랫동안 괜찮네요. 컬러는 제가 샌드 컬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컬러가 목이랑 얼굴이랑 경계가 전혀 안 져요. 커버력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딱히 여기서 수정을 더 뭐 할 필요가 없이 컨실러부터 그냥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3의 눈이 있기 때문에 컨실러로 작업을 조금 시작을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 3의 눈 말고도 좀 커버를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짜잘짜잘하게 있어요. 예전에 겟레디 위드미에서 말했던 그거 아직 조금 남아있고, 이쪽에도 살짝 뭐가 흔적이 있죠. 제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역대급으로 피부가 안 좋아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피부에 정말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먹는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잘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랑 13호
이렇게 컬러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21호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 제3의 눈을 좀 빨리 눌러줄게요. 이렇게 살짝 찍어놔두고 조금 냅둘게요. 픽스 되게 남은 걸로 여기 짜잘한 애들 첫 번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13호. 13호는 엄청 밝죠? 얘네로 뭘 커버를 하는 건 아니고 코 아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21호로는 마음에 들게 밝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니스프리 그 마이 파운데이션 행사장 갔을 때 피부 톤 측정을 했는데 입 주위 피부가 원래 조금 더 약간 착색되어 있고 어둡잖아요. 근데 입 주변 피부가 되게 밝대요, 저보고. 그래서 입 주변이 되게 특이하게 엄청 밝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기계가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태클을 걸겠어요. 이쪽은 많이 발라주면 끼기 때문에 진짜 얇게 한 번만 발라주고 교정을 하니까 팔자주름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근데 교정하고 나면 팔자주름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대요. 그거는 사이언스래요.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아까 터치해준 21호가 지금 픽스가 다 됐으니까 경계만 살짝 허물어줄게요. 하필 여기에 나가지고 가리지도 못하고 볼록하게 나와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컨실러 작업까지 완료했는데 이거 봐요. 아무리 가려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들은 컨실러를 뭘 써도 안 돼요. 튀어나온 애들은. 아, 오늘 미팅 가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질 않네요. 앞머리도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그 다음엔 웨이크 메이크 셋업 파우더 팩트. 이걸로 오늘 얼굴 좀 눌러줄게요. 이게 되게 1차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고 수정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게끔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건성 피부잖아요. 근데 건성 피부인데도 약간 뽀송뽀송한 피니쉬를 선호해서 파우더나 팩트 제품을 진짜 많이 쓰는데 얘는 되게 적당히 수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뽀송해가지고 피부가 되게 편안하거든요. 커버력이 당연히 팩트 타입이니까 엄청 센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잡티를 가려준다라기보다는 붉은 톤을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은 충실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답답해 보이거나 뭐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고 되게 보들보들하게 잡아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Q&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이 다 저랑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밀착력은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밀착력은. 밀착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저 컨실러도 저 나스 컨실러 있는데 나스 컨실러보다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사실 거의 모든 메이크업에 다 쓴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저처럼 건조한 피부라도 얼굴 전체를 이렇게 다 눌러줘도 엄청 답답하게 막 광이 죽는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딱 그냥 딱 보송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느낌? 시간 지나도 막 갈라지거나 둥둥 뜬다거나 그런 게 진짜 없어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연한 컬러로 오늘은 눈썹을 좀 연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클리오의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피넛 브라운 컬러예요. 이 제품은 여기 쉐입이 되게 예쁘게 잡혀있고 되게 단단해서 사용하기 좋은데 약간 뒤에 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앞머리를 갑자기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뭐 하나 촬영을 할 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급하게 촬영을 했어야 돼가지고 빨리 촬영을 해야 돼 하면서 앞머리를 고데기를 해야지 하고서 화장실에 가서 딱 앞머리를 고데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머리를 좀 폈는데 평소보다 유독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숱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아 내가 요즘 앞머리를 관리를 안 한 지 꽤 됐구나. 옆에 숱가위가 있어서 정말 충동적으로 아, 이 숱을 좀 쳐야 돼 하면서 딱 잘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꼬리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대쪽도 좀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셔야 돼요. 앞머리는 미용실에서 저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더 걸릴 것 같은데 그쵸? 진짜 Q&A 영상 때까지만 해도 앞머리 예뻤는데 그쵸?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말아놓으니까 괜찮았는데 1차 작업을 이렇게 해줬고 꼬리 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우드 아이브로우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건 진짜 엄청 저렴한 애거든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 뒤에 솔이 진짜 좋아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세워서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하기에도 진짜 좋고 좋습니다. 그 다음엔 에뛰드하우스 카페라떼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되게 약하게 줄게요. 저 오늘도 섀도우 많이 안 쓸 거예요.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섀도우 이것저것 많이 써서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저는 진짜로 빼면 뺄수록 베스트인 것 같아요. 특히 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이섀도우 쪽이 좀 많이 진해져 버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메이크업이 망하는데 이게 제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명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뭐 바비 브라운이라던가 디올이라던가 좀 그런 행사나 아니면 얼마 이상 구매를 해서 메이크업 시연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생기거나 해서 받으러 가면 그분들한테 받아도 눈 위에 무언가를 많이 얻는 순간 다 망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죄송한데 섀도우를 이것저것 많이 얻는 걸 하고 싶긴 한데 안 어울린다 진짜 넣는 족족 망한다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이번 팔레트가 진짜 컬러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김없이 망했습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정말 그렇게 예쁘게 정성 들여 메이크업 받고 셀카 하나 못 남기고 집에 오자마자 지워버렸잖아요. 그분들이 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딴 데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 표현이라던가 립이랑 뭐 하이라이터 광 표현이라던가 블러셔 이런 거 다 너무 예쁜데 눈이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망했죠 뭐. 그 대신 저는 마스카라에 힘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아이라인을 또 지우고 싶어서 일단 뷰러를 먼저 해줄게요. 그 저한테 속눈썹 루틴처럼 이렇게 속눈썹 메이크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약간 영상으로 제작을 해달라는 문의가 거의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예상을 했던 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 전부터 저는 인스타그램 때부터 항상 속눈썹과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그럴 법도 하다 싶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작년 7월쯤에 되게 짧게 뷰러하는 영상을 1분짜리를 올렸었는데 그게 1분짜리이기도 하고 설명도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봐서 뭘 알 수가 없긴 해요.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번 Q&A 영상에서 의도치 않게 또 속눈썹이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날 아이메이크업이 잘 된 건지 그날따라 영상 빠를 잘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눈이랑 이 속눈썹이 아주 쫑쫑쫑쫑하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정말 요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언급을 하는 것보다 아예 저의 속눈썹에 관한 모든 것을 모은 영상을 하나 찍어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일단 뭐 그냥 저만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속눈썹에 힘을 주는 생활만 거의 8, 9년 가까이를 전 고1 때부터 이러고 다녔거든요. 고1? 이때부터 굉장히 바짝 이렇게 올리고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이기 때문에 별게 없긴 하지만 제가 늦지 않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거는 그래도 좀 잘해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맨날 하는 언더 속눈썹 뷰러를 진짜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일상이라서 이게 신기한 줄 몰랐는데 많이들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나는 이게 너무 쉬운데? 이렇다기보다는 저도 물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 몇 년 전부터 했어가지고 지금은 그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초심을 잃은 거죠. 이제 올챙이적을 기억을 못하고 이게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 거만하게. 그 언더뷰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드리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보면서도 그게 뭐야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막 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쪽에 막 핏줄 보이고 되게 빨갛게 보이고 하니까 이게 약간 징그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은 좀 보기 싫어 하신다던가?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뷰러까지 마쳤고 제가 오늘은 아이라인을 지우고 싶어서 컨실러로 아이라인을 살짝만 눌러줄게요. 아이라인 문신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저처럼 약간 가끔씩 이렇게 지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컨실러로 너무 전부 다 가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속눈썹 뿌리에 이 컨실러가 많이 닿아버리면 속눈썹 뿌리가 허옇게 묻어버리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안만 칠해도 이게 좀 잘 안 살아서 오히려 눈이 선명해 보이지가 않고 막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막까지,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컨실러로 가리는 건 좀 많이 욕심이고 위 라인 부분만 살짝살짝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스쳐주세요. 이 정도만 해줘도 나머지는 섀도우로 충분히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윗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여튼 로라메르시의 진저 사용해서 아이라인 덮어줄 건데 이렇게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덮으시려면 섀도우가 발색이 진짜 진짜 많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섀도우로는 이게 잘 안 덮여지고요. 로라메르시의 거가 진짜 잘 덮여져요. 로라메르시의 제품들은 진짜 발색이 강해서 특히 오늘은 진저라는 컬러를 사용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이라인 가리기 최강자는 프레스코라는 컬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를 또 많이 안 쓰니까 프레스코가 제 인생 섀도우 중에 하나인데 걔는 닿는 순간 그냥 아이라인이 사라져요. 컨실러보다 더 확실하게 사라져요. 제가 로라메르시의 3대 음영 컬러라고 하는 진저, 프레스코, 캐시미어 3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베스트는 프레스코예요. 이게 아이라인을 가려준 눈이고요. 이게 아이라인 아직 안 가린 눈이에요. 차이가 있죠? 진저가 약간 더해져서 음영이 약간 더 짙어졌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마스카라는 이거.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마스카라인데 아워글라스 맞나? 아워글라스에서 출시됐던 이 메탈 마스카라를 네오젠이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마스카라예요. 소리 없죠?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리 없지만 오히려 더 진짜 정교하고 깨끗하게 잘 발린다고. 근데 문제는 저는 컬링이 중요하니까 컬링이 안 되면 저한테는 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아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아이라인 작업까지 해놔가지고 대공사거든요. 잘못되면 가겠습니다. 오. 엄청 진짜 빗으로 빗는 것처럼 엄청 깨끗하게 발려요. 진짜로.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매우 잠시만요.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좀 너무 긴데? 속눈썹이 잠깐만 나 속눈썹 이렇게 길었나?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요? 뭐지? 잠깐만 언더도 해볼게요. 언더도 해볼게요. 일단은 장점 중 하나가 소리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주변 살에 묻을 일이 없네요. 일단 묻을 수가 없죠. 닿을 데가 없으니까 닿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사처럼 스크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모양대로 빗처럼 빗겨요. 그래서 엄청 네 뭉치지 않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보통 빗처럼 빗기는 애들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대신 컬이 풀리거든요. 일자로 뻗어나가는 바람에. 근데 얘는 컬이 안 풀려요. 보이세요? 이게 뭐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65,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엄청 비싸죠? 마스카라인데
근데 샤넬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도 마스카라가 6만 원이 넘진 않잖아요. 물론 그만큼의 값어치도 하진 않지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거 왠지 6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마스카라 다 했어요. 여기 지금 위아래가 다. 아, 지금 카메라보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엄청 바짝 올라갔네. 오늘 원래 렌즈 끼려고 했는데 여기서 렌즈까지 끼면 눈이 너무 이러려나? 어떡하지? 제가 마스카라에 정신이 팔려서 섀도우를 하나 더 하는 걸 까먹었어요. 지금 빨리 해줄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그 올리브영에서 샀다는 찌위 섀도우 그거예요. 마조리카 거. 얘를 언더 전체에 되게 쉬머한 느낌으로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되게 입자가 큰 글리터 말고 이런 쉬머한 펄 섀도우를 눈 밑에 전체적으로 진짜 꼬리 부분까지 쭉 이어서 발라줄 거거든요. 또 삼각존까지도 쭉 가주면 실제로 보면은 되게 예쁩니다. 이 느낌이. 저 오늘 약간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까먹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다크서클 컨실러 코렉터를 지금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베네피트 보잉 브라이트닝 컨실러. 제가 사용하는 건 2호예요. 이 제품은 진짜 엄청나게 핑크색이라서 얘는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완전히. 얘는 다크서클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까먹었지? 제가 방금 전에 섀도우 바른 애교살 아랫부분의 그늘진 부분을 살짝 눌러줄게요. 차이 나죠? 누른 쪽, 안 누른 쪽. 제가 다크서클이 조금 눈에 띄는 편이라서 이 작업을 항상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웬일로 까먹었네요. 저 여드름 진짜 거슬리네. 오늘 사용해줄 블러셔는 비바이 바닐라의 옐로우 로즈 컬러예요. 열면 이게 그라데이션 치크인데 이쪽 약간 살구빛이 좀 더 도는 부분을 위주로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 이미 볼이 약간 붉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저는 안쪽에 블러셔를 하는 걸 좋아해서 볼 안쪽에 이렇게 살짝만 터치를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홍조가 심하니까 예전에는 홍조를 더 누를 수 있는 블러셔를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그냥 블러셔 하는 재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라데이션이에요. 제가 이거 컬러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옐로우 로즈. 이쪽은 굉장히 예쁜 로즈 컬러인데 이쪽은 또 굉장히 연한 살구색이거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립은 웨이크메이크의 립페인트. 이거 신상 틴트인데 진짜 예뻐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메인 컬러인 애프리코 페인트라는 컬러인데 진짜 예쁜 살구 오렌지색이에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주황색인데 펴 발랐을 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 제품 홍보 문구 있잖아요. 그 홍보하는 홍보 문구가 이렇게 해시태그 이렇게 모양해서 착 붙, 딱 붙인 거예요. 착 붙고 딱 붙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하신 분이 얼마나 이 착즙을 해내셨는지 그 마음이 약간 이해가 가는. 되게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되게 웃겼거든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착 붙, 딱 붙. 이게 뭐예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크메이크는 무조건 밀착력은 알아줘야 돼요. 제가 사용해본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중에 밀착력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제품도 진짜 얇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입술에 진짜 착 붙고 끈적이지도 않고 전혀 입술도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이유가 웨이크메이크 립 제품들의 특징이 이 색상은 굉장히 선명한데 번져나가는 듯한 그라데이션 효과가 독보적으로 예뻐요.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슥슥슥 문질러만 치면은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입술 색이 비치지도 않고 각질 선택적 착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그대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컬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딴 것도 좀 보러 올리브영에 좀 가봐야겠어요. 마음에 든다.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 제 3의 눈 때문에 약간 아쉽지만 뭐 금방 살아서 주겠죠. 제가 지금 촬영이 거의 다 끝났지만 아직도 미팅 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메이크업도 제대로 한 김에 우디랑 셀카도 좀 찍고 놀고
그 다음에 짐 싸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립 컬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우디, 우디 일로 와봐. 물 먹어. 오늘 뿌릴 향수는 아쿠아디파르마의 콜로니아. 이거 제가 예전에 아쿠아디파르마 매장에서 데오드란트 구매하고 받은 샘플인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디? 예쁘게 나오네. 자고 일어났어? 졸려? 잠 덜 깼어? 우디야 여기 봐봐. 아니 심기 불편해. 여기 내려가. 향수는 이거 아쿠아디파르마 거 뿌리고, 제가 받은 샘플이 근데 분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손목에다가 뿌리고 옮겨줘야 돼. 전 사실 이렇게 바로 딱딱 뿌리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경우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향이 좋으니까 봐주는 걸로. 우디 이제 깼으니까 저 말썽 부리는데 지금 우디랑 셀카 좀 찍고 올게요. 우디야 갔어. 인사해. 안녕. 인사해. 안녕 우디야. 여기 봐봐. 인사해봐. 저 지금 미팅 갔다 들어왔는데 침대 위에 이렇게 덩그러니 덩그러니 짜먹는 연어가 아빠가 사다 주셨대요. 우디 주라고. 우디야 우디 추루 먹자. 일로 와봐. 우디 추리 추루 알아듣지? 맛있어? 엄청 잘 먹네. 아빠가 맛있는 걸로 사왔네. 다 먹은 것 같은데 거의 다. 이렇게 흘리고 먹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흘렀잖아. 흘린 거. 아이, 잘 먹네. 우리 만세 다 먹었다. 만세. 아이, 맛있어. 다 먹었다. 만세. 아빠가 어디서 사오신 몰리스 짜먹는 연어 이거 엄청 좋아하네요. 고양이들한테 추천합니다. 맛있어? 발을 먹는데? 어미? 우리야.